것입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딤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딤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딤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그가 그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때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장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장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이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드리고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같이 읽습니다.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예, 38장은 예, 유다를 통해서 어떻게 손이 이어지는지 구속사의 그 줄기가 이어지는지의 에피소드를 얘기하고 있는데 어제 38장 1절부터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다는 이제 열두 형제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죠. 그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게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고 또 가나안에 흉년이 들고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가는 그 당시의 상황에서 전형적으로 일어났던 일이죠. 가뭄이 들어도 나일강 지역에 그 이집트는 곡창지대를 형성하고 있어서 많은 그 가까이에 있는 나라들이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하는 그리고 노동력을 파는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었던 일이죠. 그러나 그들은 절대적인 약자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이집트의 조건 앞에 무기력했고 무방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를 지켜야 했고 이를 위해서 야곱의 아들들은 자기들의 지혜와 또 여러 가지 삶을 거기다 거는 용기를 필요로 했습니다.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리더로 등장한 것이 유다입니다. 베냐민을 인질로 요구하는 요셉 앞에서 자기의 막내 동생과 그리고 그 아버지의 염려를 대신하고 또 자기들의 형제들을
지키려는 리더십을 발휘했던 것이 유다이고, 그는 점차 열두 지파에서 이제 리더적인 역할을 두드러 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유다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다. 그 세 아들을 얻은 것도 가나안 사람, 이방 여인에게서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양쪽 다 순혈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방인들이 많이 거기에 끼어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구원의 역사의 줄기를 위태롭게 위태롭게 그러나 하나님의 분명한 열심으로 이어간다는 것을 구속사의 계보가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세 아들을 낳았는데 엘과 오난과 셀라라 그랬습니다. 장자인 엘을 위해서 유다는 또 이방인 여인을 데려옵니다. 막 그만큼 사람이 귀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시켰는데 그 큰아들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악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어떻게 죽이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가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자초한 죄가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렇게 짐작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애맨 사람을 괜히 죽이시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짐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자 유다는 그 동생인 오난에게 형수와 함께 이제 가족을 이루도록 합니다. 이것이 레비라스 메리지, 그 시형제 제도이죠. 예수님에게 율법사들이 질문을 냈던 일곱 형제와 한 여인, 차례대로 죽으면, 제일 마지가 죽으면, 그리고 자식이 없으면 둘째가 가서 결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혈통을 잇게 하는, 그게 소위 시형제 제도입니다. 레비레츠 메리지라는 제도인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또 하나 나오는 개념이 이 대를 물을 자 혹은 구속자, 이 꼬엘이라는 제도입니다. 이 꼬엘은 토지에 대해서 적용되고 또 사람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면 이 대를 물을 자가 바통을 이어받게 됩니다. 형제들일 때는 분명히 이어받게 되는 거고요. 형제가 없을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가족 중에서 이를 물을 사람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와 그 며느리 룻에게는 보아스가 이 꼬엘이 되는 거죠. 대를 물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시형제 제도도 함께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복잡한데요. 유다의 큰아들 엘이 아이를 못 낳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 오난이 그 형수인 다말과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오난이 자기 형이 죽었기 때문에 자기가 대신 들어갔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나온 씨가 형의 씨가 되기 때문에 그 자기 형수와 진정으로 동침하지 않았다. 성경이 상당히 굉장히 적나라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를 여러분 너무 자세하게 묵상하지 않기를 또 바라고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막 사극을 또 쓰는데 묵상은 영적으로 그냥 평탄하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보시기에 마음에 악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오난도 그로 인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두 형제가 죽었죠. 그러면 세 번째 셀라가 남아있는데 그 셀라가 아직 장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수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말에게 수절하고 내 부모 집에 가서 기다리되 막내 아들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면 그 레비레이트 메리지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기별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예, 그게 제도이고 기다려야 되니까. 이 그 씨를 이어간다는 것은 그들에게 중요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서 이 구원의 계보를 이루어간다는 것은 그들에게 절대절명의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도 노파심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막내 셀라도 혹시라도 죽음을 당할까, 이것이 염려가 되었습니다. 네, 그의 아들 셋 다 뭔가 시원치 않은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시원치 않고 뭔가가 이 악에서 근절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는 사이에 유다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을 다 지내고 나서 그들은 절반의 유목민이기 때문에 이 양털 깎는 계절이 왔습니다. 그러면 남자들은 다 가서 예, 모여서 지내면서 양털 깎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양털을 벗기는 일. 다말이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이에 이 셀라가 성장한 거죠. 셀라가 성장했는데 유다가 성장한 셀라를 주지 않았습니다. 다말을 부르지 않았어요. 장성한 다음에도 얼마 동안 기다려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마 이 전후 맥락을 볼 때 우리와는 너무나 다른 삶의 환경과 배경이니까 전후 맥락으로 볼 때 이제 셀라를 다말에게 주는 그 과정은 지나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그렇게 해야 될 때의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자세히 이해는 못하겠어요. 제가 옆에다가 그렇게 썼습니다. 이미 물 건너감이라고 썼습니다. 장성함을 보았어도 아내로 주지 않았다. 그래서 이 카드가 건너갔다. 다말은 분명히 그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 15절 이하에 있는 그런 무리수를 괜히 둘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으로 인해서 자기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아이를 갖게 되는 그 결과로 그녀는 죽임을 당하게 되기 때문이죠. 화형에 처하게 되는 당시의 관습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사라졌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 씨를 이어야 하는 절박함이 이 여인, 이방인 여인 다말에게 있었음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형제 제도를 그녀는 충실히 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셀라를 기다렸지만 기별일을 오지 않았고 그 기회를 놓쳤고 그래서 가장 가까운 그 레비레트 메리지를 이어야 될, 즉 그 씨의 구속자, 이 꼬엘이 되는 사람이 공교롭게도 불행하게도 시아버지 유다가 되는 것입니다. 시아버지의 씨를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히 유쾌하지도 행복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지금 이제 상처를 한 상태였는데
양털을 깎으러 남자들끼리 모여 있는 그곳에 그녀는 변장을 하고 창기로 변장을 했다 그랬는데, 글쎄요, 나중에 여기에는 창기가 없었다라는 그 동네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자면 그녀가 과연 그곳에서 창기의 역할을 했을까? 물론 성경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창기의 역할을 술집에서의 어떤 그런 유흥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했을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도 상대를 하게 되었을 것인데 그러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단지 유다에게 가서, 유다는 그렇다고 이 낯선 변장을 하고 있어서 자기 며느리인 줄을 또 오래 지나서 못 알아봤다고는 하지만, 또 상처를 했다고는 하지만 왜 동침을 했느냐, 그것이 정당하냐, 당연히 정당하지 않죠. 당연히 정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연유를 우리는 자세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유다가 아내를 잃었고 그리고 다시 결혼을 하기를 원했다면 그것 자체가 문제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어쨌든 두 사람이 관계를 갖게 되었고 이 다말은 그로 인해서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그때 이 다말이 담보물을 요구합니다. 담보물을 요구해서 그 담보물을 주는데 도장과 끈과 지팡이 많이도 주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맡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말이 이것을 가지고 갔는데 이제 소문이 들리는 거죠. 다말이 행음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임신했다. 그러자 관습에 따라서 자기 정절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붙잡아다가 화형에 처하라고 그렇게 유다는 명을 내립니다. 그때 이 다말이 끌려가면서 시아버지의 물건을 보여주는 거죠.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이게 누구 것인지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때 유다가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나와 일이 있었구나.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26절에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다말이 나보다 옳도다. 뭐가 옳다는 얘기인지, 이것은 다말이 바로 그 씨를 이어가야 하는 그런 사명, 불행히도 이 여인 다말에게 다른 인생의 사명은, 이보다 더 큰 사명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이방인 여인에게. 그래서 시아버지를 통해서 이 꼬엘이 되게 하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했던, 저는 다말에게서는 죄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시아버지 유다에게는 좀 죄를 찾겠고요. 그러나 이 며느리 다말에게는 죄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쌍둥이를 낳게 되는 거죠. 이 베레스를 통해서 구속사는 흘러가고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계보에 이방인 여인 다말의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얘기를 쭉 생각하다 보니 약간 슬프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이어가시는 이 죄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줄기를 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도 이 신문지상에 늘 오르내리는, 야 정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구나, 선을 생각하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구나, 그것이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 안의 이야기인데, 그런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씻어서 하나님의 구원인에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시는구나. 이를 생각할 때 우리를 그 가운데서도 의로운 자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귀합니다. 유다의 말이 옳습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좋은데 이방인 며느리의 그 눈물겨운 자기의 삶에 대한 헌신에 대해서 외면하고 또 무책임했던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를 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말의 헌신이라고 제가 얘기해도 된다면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고 베레스를 통해서 그 대가 이어져 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에서 유다로 이어진 메시아의 계보는 유다에서 다시 베레스로, 베레스에서 보아스로, 보아스에서 다윗으로 이어지고 다윗의 뿌리,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성육신에 오실 수 있게 되시는 것입니다. 예, 그 가운데에서 이제 유다는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일의 중심에 점점 서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들에게도 시련과 또 중간중간에 불신앙과 유혹과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와 심판과 또 이 모든 일들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구원의 일을 계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 나가시는 거죠. 유다와 다말, 참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긍휼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신다는 오늘 어제 오늘 창세기 38장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사명을 우리가 이어야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부정한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으나 그러나 이 복음의 귀한 일을 우리가 계승해 나가는 일에 다음 세대에 계승해 나가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또 우리의 남은 사명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보자는 말씀으로 심야 기도에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예, 바라볼 분은 우리 예수님뿐이시고 또 예수님만 우리는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갈 겁니다. 많은 사람이 주를 버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씩 이 긴 마라톤 대열에서 벗어나려 하지만 그러나 관계없이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푯대를 향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인내로써 경주할 것이고 또 주님께서 그때에 우리를 상 주실 것입니다. 예,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시력으로 우리 예수님을 한사코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한 이들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상 주시리라 믿습니다. 출발할 때에는 근육도 있고 야 대단하다. 그런데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한 명 한 명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떠나가지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제자가 대답하죠.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뉘에게로 가오리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니 우리는 가야 하고 울더라도 뿌려야 하고 울면서 뿌렸으면 기쁨으로 거두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람과 이 시대가 우리에게 보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사람의 인심과 인정이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영광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장이 됩니다. 외치는 자 만큼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우리 선배 신앙인들은 어두운 시절에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생명수는 그리스도 처음과 나중이시니 우리가 그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경주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옳으십니다. 옳으신 의로우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가 죄인 되었는데 이렇게 구원 생명을 얻었는데 주님께서 오늘 당장 부르셔도 우리는 섭섭하고 원망할 말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과 변함없이 동행하고 정결한 예배자가 되고 우리의 구속자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삶과 운명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